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은 1%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외국산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 국산 사료용 옥수수 품종이 개발됐습니다. 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. 수확을 앞둔 옥수수 알곡이 실하게 들어찼습니다. 사료용 옥수수 국산 품종 광평옥입니다.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으로 다른 종들과는 달리 수확기까지 잎이 마르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. 이삭이 커서 외국 품종보다 생산성이 13% 정도 높습니다. 우리 종자가 안 쓰러지니까 쓰러지면 다 버려야 됩니다. 요새 옛날 몇 개 낚아들고 빼는 사람이 없습니다. 치명적인 옥수수 바이러스 병인 검은줄 오갈병에도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보통 2.5m까지 자라는데 대가 강해 쓰러지지 않아 기계화 작업에도 편리합니다. 원형 곰포를 말아서 이렇게 두면은 두세 달 정도 후에는 아주 그 이 고급의 품질의 그 사이즈가 생산이 됩니다. 현재 우리나라 옥수수 곡물 자급률은 1% 남짓. 축산 농가 등은 매년 600만 톤 넘는 옥수수 알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. 산청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자 가격이 외국산보다 20% 정도 낮은 광평옥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.